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 대담에서는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현재 그 대법원의 선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이동환 변호사님은 그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의 7명의 변호인단 가운데 한 분으로 지난 23일 날 금요일 날 법정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생기셨네요. 아, 아닙니다. 그날 기자회견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어디죠? 그 단상에서도 네. 배고프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가 단상에서. 아, 예. 예. 그래서 그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예. 예. 그날 한 3시간 계셨죠? 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시작해가지고, 저희도 뭐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뭐좀 길게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3시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감을 한 얼마 정도 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예. 네. 중간에 또 이제 경론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날 그 김상한 저 주심만 나오실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분 대법관들도 함께 나올 거로 예상했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네분다뵐줄 알았거든요. 네분 다. 네, 네분다뵐줄 알았는데, 그날은 그 수명 법관으로 김상한 대법관을 지명해가지고 예. 주심 대법관인데 혼자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걸 법률 용어로 수명이란 용어를 썼네요. 예. 수명으로. 명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특정한 그 예. 인터뷰 진행하면서 길에 법률 용어를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아주 네. 시청자들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수명 대법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증거 보존 저희가 했잖아요. 예. 그럴 때도 그 해당 재판부에서 그 판사님 한 분을 수명 판사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직접 현장에 나와서 그 증거 보존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피고가 그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서보민.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위원장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보민 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보민, 서보민.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재판에서는 원고하고 피고는 반드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법인도 될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법인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네요. 예, 뭐다 이렇게 물어보면 신기합니다, 그게. 제가 신기한 것처럼 아마 보시는 분들 신기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날 그 선관위를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변호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원들이 나오셨죠. 그 부분이 좀 저희도 그냥 간과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 일단은 법률 대리인으로 뭐 법무법인 대리와주가 대륙 와주. 대리와주가 선정돼 있는 상태이고, 담당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출석을 했고요. 그런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막 출격을 7명이 하는데 저쪽에서 한 명만 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 안 저도 좀 하십니까? 의외였습니다. 아, 의외로 생각하셨구나. 법무부 대리고 와주면은 좀어큰큰 법률 회사로 예. 알려져 있는데, 그 담당 그 선거 전문 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에서도 변호사 여러 분 선임이 돼 있는데 다 출동하지 않고
거의 막내, 거의 막내로 아, 보이는데, 예. 네. 보기에. 막내 한 명만 나왔더라고요. 예. 그것도 좀 베테랑들은 놀랍겠네요. 안 여기는 나오고. 뭐 석동영 변호사로부터 권오영 변호사라는 분들이 그 레벨로 보면 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포함해서 뭐 소장파까지 다 해서 7분이 출격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한 분만 나오신 거네요. 그런데 이 네. 대륙 와주는 그 요즘에 그 여당 일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네. 뜨는 그런 법무법인입니까? 원래 기존에도 규모가 원래 있었던 법인이고요. 예.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창 그 특검 예전에 특검 활동하다가 그 이규철 특검보라고 예. 그분도 아마 그 대륙아주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로 가셨죠. 예. 막 그래서 그 아마 정관계 아니면은 그 전관들도 많이 있고 좀 규모가 있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그 말씀을 저 물어보는 거 하니까 이렇게 그 현재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륙 와주 법무법인 이렇게 그 수임하신 기간이 네. 명칭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 예. 예, 말씀대로 그 해당 그 선거팀에도 그 대륙 아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선관위에서 재직하셨던 분도 그 계시고, 팀원으로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죠. 그런 선거법에 관해서, 공직자 선거법에 네. 관해서, 선거 소송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그날 오신 그 나머지 분들, 이제 한 6, 7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은 변호인은 아니시고, 그냥 그런 선관위 소속된 그런 분들로 추측되던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특정 기관이거나 법인일 경우에 변호사 말고 법인을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해서 소송 수행자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피고가 인천 연수구를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위원회 거기서 위원장. 이미 네, 위원장인데 예. 거기서 소송 수행자로 지정된 분이 한분 계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날은 거의 한 6명 정도가 한꺼번에 나오셨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인천 소속인지 연수구 소속인지 아니면 중앙선관위 선관위 소속인지 네, 확인은 안 됐습니다. 확인 안 사실상 되셨구나. 예. 네,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 소속이다 그러면은 그 재판 출석 여부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실제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할수 있는 자격이요. 예. 예. 그럼 그 중앙 피고 자리 안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제가 그한명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9월 30일에 그 과천에서 서버를 이전하려고 할때 제가 그 자리에서 협상을 했었는데 그 기술 담당하셨던 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선관위 소속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분은 중앙선관위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고 다음번에 만약에 그런 그분들이 또 나온다면 저희는 적극 그 이의 제기할 생각이에요. 오늘 저 이동환 변호사님은 그동안 방송을 거의 안 타셨죠? 아, 예. 그런데 오늘 이딱 제가 한 5분 해보니까 방송 체질인데요.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제가 오늘 모시기로 한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또 방송을 타시는 분들도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석동현 변호사님 많이 타시니 그런데 좀 이렇게 소장파들도 한번 방송에 모셔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는 게 네.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일부러 모셨거든요. 아, 너무 예, 영광입니다. 아주 제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앞으로 방송에 잘 맞으실 것 같네요. 아주 쉽게 아, 말씀하시고. 김용 박사님 평소에 예. 즐겨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 지금 많으십니다. 그 점은 참 중요하네요.
만일에 그이 뭐죠 소송 수행자 가운데 중앙선관위 소속에 속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피고인 측이 아닌 다른 네, 기관에서 피고 전격이 없거든요. 예. 그 요즘에는 뭐 하도 이렇게 방송하면 또 고소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꾸 이렇게 억압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예. 그 이번도 보니까 무슨 징벌적 보상제를 언론사에게 적용하면은 이 보도라는 것은 공산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산품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도에다 적용시키면 앞으로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라든지 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참 세상이 이렇게 가도 되나? 처음에 의혹을 제기해야 그 다음에 취재가 이루어지고 취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참좀 살.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제약들이 더 많아졌죠. 뭐좀 많아진 게 아니고 아주 많아져가지고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의혹만 제기해도 구속이 되기도 하죠. 예,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 아, 그럼 처음부터 사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시간을 들고 그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발견적 절차다 이렇게 부르는데 발견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부상하면서 이제 수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 그죠. 그 어떻든 참 이야기가 힘든 그 그래서 참참이 매일 매일매일 그렇게 참 유쾌하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단어 배웠습니다. 발견적 절차. 예, 그 하이엑이란 사람이 만든 용어인데 디스커버리 플로 시조래 가지고 모든 경쟁이 있어야 발견적 절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혹이 있어야 사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예, 그래서 그거가 참 그거를 원천을 차단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예. 어쨌든 자, 그럼 이제 법정에 딱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심 김상환 그 대법관을 이제 그날 처음 보셨죠? 그날 처음 처음 보셨다. 봤고요. 예. 뭐 언론에서 뭐 얼굴은 이제 익히 봐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저분이 이제 저분이구나. 대법관이구나. 그런 건 이제 처음 본 거죠. 근데 아까 그 얘기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기본적으로 원고 피고가 자리에 앉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디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이거부터 확인하고 당사자. 그게 그죠?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렇죠. 피고가 관동성명을 아닌 대야 되니까. 사람이, 피고가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날은 무려 이 피고 측에서 소송 수행자로만 6명이 앉은 거예요. 뭐 김범진, 하건우, 윤여석, 장병호, 뭐 이병철, 김현주 이렇게 제가 이름까지 다 적었는데, 그럼 앉으신 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탁 깨지는데 그거 맨 처음에 일종의 그게 회합이니까 그거부터 그렇죠. 시작해야겠네요. 그게 제일 처음에 하는 거죠. 그래야 원고 측에서 아 저분들이 오셨구나 저기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데 그왜안 물어봤습니까? 하여튼 지금 앞으로 그 김상환 대법관에 대해서 저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될것 같은데 제가 그날 첫 번째로 안 좋게 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아, 아무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역시 예리하시네요. 아니, 그 보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분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 비슷한 거네요. 상대방이 전혀
뭐 어디 뭐 네네. 무슨 정보기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또뭐 네네. 다른 권력기관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게 된 거네요. 네네. 네네네. 그 과정을 법률 용어로는 재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르게 부릅니까? 그런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그 당사자 확인하는 것이요?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네네.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그것도 재판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법정 경위가, 재판장님 나오십니다. 이러면은 전부 다 일어서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딱 들어오시면, 자, 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앉잖아요. 예. 예. 네. 네.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시작이 겁니다. 되구나. 예. 네. 아, 그 참,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그 소송 수행자들의 직위라든지 이런 것을 묻지 않는 것은 뭐 묻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좋은 것이죠. 그 의도라는 것이. 네. 만약 그냥 실수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한 것은 문제는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대법관이면 뭐 재판을 한두 번 해보신 것도 아니시고, 하급법원부터 시작해 수많은 소송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그런 재판 과정에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딱 절차가. 특히 법원 같은 경우는 그 정해진 절차가 좀 엄격할 것 같은데, 시작할 때뭐 들어오십니다. 다 입석하고 그다음에 다 착석하고 딱 앉으신 다음에 뭐 묻는 절차나 그런 그 논문으로 따지면 서문, 프로로그 같은 게딱 있는데 프로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락시킨 거네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예. 저희 변호인단한테 예. 명찰을 줬어요, 명찰. 예. 명찰. 네, 보셨나요? 아니, 못 봤습니다. 잠깐만요. 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뭐든 다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는 이동한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그 선거소송에 예,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시더라도 재미가 있는 게 지금 이 오신 분들은 법정에 갈뭐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관 들어오십니다. 뭐 입석하고 뭐 이런 부분 자체를 말씀해 주는 게다 재밌는 거죠. 이게 다 재밌대요. 예, 오늘 이게 제가 하나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우별님, 공박사님 알람이 안 왔습니다. 요즘에 저 채널은 알람을 안 해줍니다. 그 알아서 오셔야 될것 같아요. 하시죠. 방에다가 두고 온것 같은데요. 아, 예. 그냥 묘사만 보통 해보시죠.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가. 이거를 이렇게 목에다 이제 걸고, 뭐, 변호사 이동환 이렇게 써서, 뭐, 재판장님이 쉽게 어느 보게. 변호사인지 알수 있게 이걸 목에 걸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피고는 말이야. 누가 누군지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원고 소송 대리인단이 많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어서, 뭐, 감사한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름표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피고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동환 변호사님은 그냥 뭐 우스작 좀 이렇게 상큼한 기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재판관은 어떤 재판이든 간에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내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에 이만한 식별표를 매게 했으면은 당연히 피고 쪽도 그렇게 식별표를 매도록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전적으로 김성한 대법관 편의에 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대법관이 그렇게 이제 행동하신다는 것은 뭐 개인의 편의라든지 선호라든지 취향이 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도 뭐 이해도 할수 있고 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변호사가 이름표 달고 하지 않거든요. 네. 네, 당연히 이제 뭐 본인이 어디에서 나온 무슨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그거는 조금 결례를 한 거네요.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사사건건 따지다 보면은 좀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혀 저는 그런 명패를, 큰 명패를 다는 거가 모든 재판에서 일상화되어 있으면 뭐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청만 뭐 목걸이 비슷한 뭐 그런 걸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뭐 어쨌든 그래도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몇 번째 발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거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했습니다. 마지막에 해서 마지막 저는 했는데 첫 번째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모두 발언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오태우 변호사님께서 PPT 세부 설명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박주현 변호사께서 우편 투표에 부정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승수 변호사는 전자 검증 문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쫙 이어서 했고,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해서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 제가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것이 그 선관위 측이 투표지를 봉인할 의무가 있는데, 그 봉인한 투표지가 우리가 재검표를 하게 될 때, 그게 그 봉인한 투표지가 맞느냐,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동일성이라고 하죠. 동일성. 선거일 당일날 투표한 것이 쭉 변경 없이, 해당 검증일까지 이어져 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CCTV가 상당히 부족해요.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사전선거 비례대표 투표지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거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는 그 CCTV가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이 CCTV의 무결성, 그죠? 원본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그런 무결성하고 그 동일성, 그 만약에 그 원본이 아닌 사본일 경우에 그 원본과 동일하다는 동일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잖아. 이렇게 뭐 얘기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안 했습니다. 원칙은 동의했지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그 실행이나 그런 액션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4월 29일인가요? 그때 증거 보전을 하러 나갔을 때, 그것도 그때 제일 저희가 그 민감하게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막 그 선거 때 사용했던 투표지, 롤지로 이렇게 말린 거, 그빈 투표지죠. 그건 얼마든지 새로이 투표지로 인쇄를 할수 있는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투표지 박스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CCTV는 아주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거 왜 제출하지 않냐? 저희는 이런 주장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저장 장치에 USB죠? USB에 저장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방이 자기가 임의로 복사해서 제출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디지털 증거를 따질 때요. 예, 4번입니다. 디지털 증거. 예. 그 카피본입니다. 증거, 예, 그쵸. 자기가 무슨 어떤 것을 복사를 했지 누가 압니까? 그걸 어떻게, 그리고 법관이 그거를 그 증거로 받아들여 줄수 있겠습니까? 예. 그 디지털 증거가 사본일 경우에 당연히 그 원본을 카피하는 과정에 그 해당 전문가 감정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뭐 원고 상대방 쪽도 변호사까지 예. 상대방 뭐 당사자까지 같이 입회하면 더 좋겠죠. 원래 판사 주관하에 그 복사 과정을 감시를 해야 되고 그것이 원본과 상이하지 않다, 동일하다는 것까지 다 이제 기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사본을 또그 변경되지 않게 봉인까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으니까요. 며칠 전에 지금까지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은퇴한 회계사분이 이 문제를, 선거 부정 문제를 쭉 지켜봐 오셨는데, 캐나다는 그 소위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그런 그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네요. 아, 예, 네. 어떻게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아마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라든지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세부적이랍니다. 그걸 뭐이 뭐라고 부르던데,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원본과 사본 사이에 그 간격을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 문제를 지적하던데요.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그 CCTV라는 것이 일단 선거 관련해서 그 사전 투표 4월 10일 하고 11일 하고 난 다음에 보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개표 시까지 줄곧 촬영이 되었어야 하죠. 당연히 그 그렇게 해야 다음에 되는 거죠. 예. 그죠? 그 다음에 개표를 하고 나서도 다시 봉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그 재검표 검증을 하는 날까지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도 끊임없이 촬영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연수구 을선거관리위원회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과연 어디까지 촬영된 CCTV를 제출한 것이냐 그것도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고 저희가 검증을, 저기, 증거 보존을 나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 지금,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실 옆방에 지금 그 투표지들이 보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하러 나갔을 때, 그것이 실제로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지인지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왔는데 거기 그 방에 CCTV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지 만약에 그 CCTV가 없어서 그 투표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면 저는 그 투표지는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투표 관리를 책임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낸 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 모든 과정을 계획부터 실행, 검증까지를 잘 하라고 세금을 줘가지고 봉급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우편 투표 말씀하셨죠? 예. 그 우편 투표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그관 외에서 그 투표지를 등기 봉투로 발송을 할 때. 우체국 차량이 그 중간 배송 과정이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이 완전 미싱입니까? 아, 그렇죠. 어떠한 뭐 촬영 자료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니면은 차라리 뭐 참관인을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저 그러면은 동일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우체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배송 차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네. 그냥 제조를 했는지도 제약의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한 장소에서. 사실상, 그렇게도 예. 의심할 수 있겠네요. 중간 과정이 그건 아, 없었으니까. 네. 지극히 상식적인 의심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 요즘에 합리적 의심도 막 고소고발하니까. 그지? 네. 네, 수위 나름 조절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예, 그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의심을 한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 또,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다는데, 이런 의견을 네.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똑같은 근데 사실상 문제가 또,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해라. 네. 그 대전시 중구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정도에 14일 이내에 법원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해라. 이 은근 후보. 그럼 14일을 제출할 때 그게 뭐, 무엇을 제출했는지 알 수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이미지 파일 제출하라는 명령 자체는 반갑긴 한데, 대체 그 재판부에서 도대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그 이미지 파일이 진짜 그 당일날 그 스캔된 이미지 파일인지 일단 그걸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그 방법부터 제시를 안 하고 무작정 제출하라 이러면은 당연히 피고 입장에서 아무렇게나 막 복사해서 제출해도 되고 그 이미지 파일이라면서 얼마든지 그 포토샵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해킹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지금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병호 TV에서 대전시 중구 이은근 후보, 황운하 후보하고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 그런 이미지 파일을 10월 8일인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라.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다.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 분야에 좀 조예가 깊은 분이 아니, 공 박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CD로 구워가지고 주면 뭐 그걸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딱 이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그 지금, 말씀이 맞죠? 예,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을 계속 지켜보시면, 그러면은 인천시 연수구 을 같은 경우는 지금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명령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월 12일인가 그때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려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원피고 간의 그 방법을 한번 아니면 답변을 제출해 보시오 이랬는데, 피고 측 답변은 가관이에요.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 뭐 예를 들어서 투표지 분류기에 뭐 제어용 노트북 아니면 거기에 저장돼 있겠죠? 그 이미지 파일은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 놓고, 그 후에 운영 프로그램은 전부 삭제해서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결국에는 기존의 그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 파일은 제출하지 않겠다. 뭐 삭제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삭제를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삭제를 했다면 정말 큰 문제인데, 자기 마음대로 또, 별도의 사본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진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창기의 원본을. 개표 과정에서 투표 분류기하고 제어용 노트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 과정이 있어야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애초에 법원에 증거 보정 신청을 할때그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기계 자체를 제출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아예 간단하게 원본을 볼 되는 수 거. 있고, 예. 네, 원본을 볼수 있고, 그 기술자 입회 하에 그 부분만 사본해서 그거를 검증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다른 부분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이 맡은 부분이 아주 중요하네요.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건 제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변호사분도 다 똑같은 의견이신데, 저는 특별히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 서면을 작성할 때도 대법원의 디지털 증거 무결성과 동일성 확보에 관한 그 법리하고 그걸 연구해 가지고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어떤 집회나 연설할 자리가 있더라도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논의를 좁혀가지고 네. 복잡하게 이거 안 이야기하지 되면 않고. 저는 사실상 재검표원이 뭐니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하나는 그런 그 원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재판관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그거를 교육시키는 거가. 야, 사실상 교육이라는 말씀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설득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 예전 전통적인 선거 검증 결과하고는 전혀 다른 체제가 돼가지고, 전자적인 부분까지 개입돼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전혀 원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고비를 넘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에 계시는 그 은퇴한 회계사인 이경복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방송에서 판사님들을 재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처음 만든 용어가 아니고 그 나이가 옳으신 드신 분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그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 난제네요, 난제. 어려운 과제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이 사회에서 목도한 것은 한국에서 명성을 좀 젊은 날 누렸던 농객들이 그 통계적 자료의 무지와 그 통계적 자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광경을 너무나 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그분들을 나무라기 전에 사람이 통념이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그런 캐리어를 닦아왔고 또 법관으로 대법관까지 올라갔으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조작은 디지털 조작이 일어났는데 재검표는 아날로그로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김상한 재판관님이, 저희의 주장을, 아니, 왜냐면, 그간의 수십 장의 의견서를 저희가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읽어보셨으면은, 웬만한 법관이라도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을 텐데, 굉장히 그 전자적 검증에 대해서, 피고 측에 거부하는 그런 쪽에 약간 동의를 해주시는 것 동조를 같고,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국제조사단 가장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국내에서는 왜냐면은 그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디지털 검증을 해본 사람도 드물고, 왜냐면 미국에 뭐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IFS 뭐 이런 국제기구에서는 그 선거에서 부정 여부만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예. 그 전문성과 객관성하고 정확성이 이미 확인된 단체들인데 너무 그 단체를 활용하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거? 예. 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상환 대법관의 반응은
일단 거절이요. 제가 거절입니다. 받아들이고요. 국제조사단은 거절. 그리고 대법원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대법원 예규상 등록되어 있는 감정인 명단 중에 감정인 풀에서 1인을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나름의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럼 뭐 김상한 대법관이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재검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그렇게, 보시죠. 네. 디지털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단 동네 축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동네 아, 그렇죠. 축구는 3.15 부정선거니까 그거는 그냥 표 은기 표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표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건데 지금 디지털 조작의 의혹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네. 축구 수준으로 하면은 유럽 축구 수준이 된 거죠. 조작은. 아, 그렇죠. 아, 그런데 동네 축구 수준을 가지고 그거를 유럽 축구를 평가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조작이 그렇죠. 유럽 예. 축구 수준에 일어났으면 당연히 동네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팍팍 이해가 되는 비유이십니다. 아니,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동안 내가 좀 열받는데, 네. 한국에 네. IT와 투표를 동시에 결합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 그래서 바로 제가 딱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관님, 잠깐만요. 김상환 대법관이 그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미리 인쇄를 해서 작심을 갖고 저희한테 이렇게 오셨네. 배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걸 바로 딱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뭐, 별, 핸드폰 포렌식, 뭐, 노트 포렌식 이 정도인데, 재판장님, 이 분들이 과연 선거와 관련해서 디지털 검증을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답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좀 해주시죠, 그 답변이. 갑자기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아, 제가 뭐 거기까지 아는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꾸준 약간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 재판장이면은 그럼, 아, 이 사람들이 뭐 경력이 뭐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없으면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면, 아, 당연히, 아, 다른, 경력이, 많이 축적된 단체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거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준비해온 것이 다인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뭐, 저희가 굉장히 타당한 이의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하진 않았다. 좀 약간, 그것도 두 번째 제가 안 좋게 본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을 제가 모신 게 네. 그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추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네. 모든 분들이 배경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그동안 송사마타온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 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거라고 본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네. 이동환 변호사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꼽고 있거든. 이건 진짜 녹취를 풀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텍스트로 만들어야 될 수준이란 말이죠. 그 국제조사단 건이란 것은 첫 번째는 한국의 IT 전문가 곱하기 선거 전문가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IT 전문가하고 선거 전문가는 대부분 어디에 있는 건 미국에 다 있고, 네. 뭐 미베인이나 뭐 조지의 태학이나 이런 데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십 년간 아, 그것만 해온 그럼 사람들. 뭐 이미 뭐 완전 거의 세계 탑 클래스 그냥 그 수준이고요. 사람들 와가지고 하루나 이틀만 쫙 보면 그냥 바로 탁 잡아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번에도 이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는데 대부분의 결정적인 제보는 어디서 오는 거 하니까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의 동포들. 미국에서 네. 이제 뭐 통계학을 공부했거나 젊은 날에 뭐 수학을 공부했거나 뭐 수리 이론을 공부했거나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포렌식을 했거나 뭐 QR 코드를 했거나 그런 정보
네. 그다음 또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줄리안 게 확고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압력력 네. 가지고 뭐 그런 거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한 네. 상태에서 만일에 로컬에 뭐지 저 아무 자격 그 포렌식 정도 하시는 분들 데려다가 하면 분명히 또 외압이 있을 거고 적당히 네. 뭉개라.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네. 뻔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탁 하면 척하 한다고.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 말씀이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날 불만 있었던 거? 예. 이건 꼭 얘기해야 되겠는데. 네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만 네 번째입니다. 예, 선관위 측에서 그렇게, 통합선거인명부가 담긴 서버, 이거 주기 힘들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법원에서 나름 절충안이라고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민사소송법상 무슨 증거 제시 명령이라고 있다고 해요. 증거 제시 명령이라는 것은 법정에 공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그 법정 외에서 판사만 볼수 있게 일단 일방 제시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서에 냈거든요. 그런데 그날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증거 제시 명령에 의해서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선관위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제시를 했다. 그럼 말하자면 비공개로 판사한테 낸 거죠. 저희 모르게 낸 겁니다. 증거 자료를 냈는데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손 들었습니다. 아, 지금 대법관님 통합선거인명부 제시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그럼 문서 형태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파일 형태로 받으신 겁니까? 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은 아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요. 이런 거예요. 아니 무슨 대법관인데 야 그러니까 일단 판사는 재판 있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면을 어떤 걸 냈고 증거자료를 어떤 걸 냈는지 다 확인하고 올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 현장에서 이 증거자료를 내가 제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그 문서 형태냐 아니면은 뭐 저장 매체 USB로 받았냐 이랬을 때는 또 답변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충격적이네요. 네, 뭔가 제출을 했는데 뭐안 보고 나왔다 이러니까 좀 약간 머리를 세게 한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건 아닌 것전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냥 온 그거는 나라가 지금 아닌데. 떠들썩한데 그래서 제가 떠오른 말은 아 이거 무슨 뭐 얼렁뚱땅? 네, 얼렁뚱땅이란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아니 그냥 선관위 측은 확고하게 그냥 수개표 정도로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뭐,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뭐 다섯 번째입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이제 PPT를 1시간 동안 하고 모든 자료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다 이제 들어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물론 이렇게 장비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지만, 그와 동시에 11월 9일에 재검표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제가 또 손을 들었어요. 아, 재판장님, 지금 저희가 지금 입 아프게 지금 한 시간 동안 입 아프게 이런 표현까지 해요. 입 아프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원고 측의 지금 주장 취지를 전혀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자 증거를 먼저 검증을 해서 이것이 조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해킹이 유무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유효표와 무효표가 어떤 것인지 가린 다음에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후에야 표를 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표 세는 거는 제일 쉽습니다. 그거야 뭐 하루 그냥 사람들 동원해서 세면 되잖아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뭐 병행한다는 빌미로 뭐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그건 아예 뭐 뒤로 밀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잡아가지고 표부터 세보자 이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충격적이라고 해석할 것 없고 오늘 인터뷰 하이라이트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그 그게 어 문장 네 보세요. 네 전자적 검증도 필요하지만 그 문장의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필요하지만 11월 9일 날 그냥 수개표 합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많이 이렇게 뭐 장식했는데 오늘 이동환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인터뷰 나누면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제가 볼 때는 앞거는 먼거 아니까 지금 그 문장이거든요. 디지털 검정이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떠들었으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 필요하지만 11월 9일 날 수개표 해서 끝냅시다.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장이. 표현은 이제 병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데 네버더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표도 한번 세워봐서 무슨 그분 말씀으로는 뭐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첫 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걸음. 그게 그런 식으로 마지막 해서 걸음이지. 자료를 이제 모아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검증을 해서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때 뭐 제외하든지 하자 이런 취지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화장실 잠깐 다녀오고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잠시 정회가 된 겁니까? 갑자기 휴정. 응, 한 휴정이래. 10분간 휴정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았죠. 그게 이제 바로 피고 측이 줄곧 주장했던 부분인데, 완전히 피고 측이 경도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휴정을 마치고 10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희 재판부 아마 뒤에 아마 그 나머지 대법관님들이 계셨나 봐요. 저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재검표에 대해서는 뭐 기일을 다시 잡든지 별도로 법정 외에서 뭐 잡든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물쩡어물쩡 그냥 그 쟁점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자, 쟁점에 대해서 하시죠. 논의를 하자고 변론 준비 기일을 잡은 것인데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은 엄청나게 중요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병호 TV가 뭐 다른 그좀 우파 채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송출이 잘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송출 수를 너무나 많이 줄여가지고, 저는 뭐 일종의 디지털 파시즘, 디지털 전체주의가 거의 뭐 워킹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고리즘 같은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밴드나 SNS 같은 데다가 올리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예,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거 하니까 10월 23일 날 대법원 법정에서 변론 준비 기일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 이게 첫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뭐가 핵심인지, 뭐가 가장 그 중요한지, 이 부분을 지금 그 이동환 변호사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다 모셔보게 된게 뭔가, 각자가 보는 사물을 보는 앵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은 뭐라고 보는가 하니까, 아, 이게 처음에 대법관이 들어오실 때 이미 제가 볼 때는, 예, 내적으로는 수개표 정도로 끝을 내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들어오시지 않았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정확하게 선관위 측의 그동안 일관된 주장과도 거의 일치한 거고, 그러나 또 다른 그날 법정에 참석했던 변호인단의 변호인분들은 대법관이 상당히 경청했다. 그 경청이란 것은 그냥 경청하는 그왜 폼 잡잖아요. 폼. 다른 걸 얻으려면 내가 성실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폼 정도로서 그냥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발언 가운데서 아주 앞거는, 디지털 검증이 필요하지만 영어로 nevertheless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9일 날 수개표에서 끝냅시다.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휴정이 돼서 들어가셔가지고, 아마 내 생각엔 뒤에 계셨던 모양이네요. 다른 이제 부심들이. 그게 아마 이제 이번에 세 분이 노정희 그 대법관이 이번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원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원팀. We are 네. 원팀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아, 전국에 다 지방법원들에 다 법원장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지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계시고, 대법관 가운데서 한 분이 호선이 되셔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시니까 다 우리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법관들이 다이뭐 응? 그이저 패거리 의식이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뭐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볼수 있지만 뭐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온정주의하고 위 우리, 이게 지금 뭐 사회 도처를 자아하고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해. 우리가 그런 생각이 그냥 그대로 그냥, 예, 그냥 뭐 제가 그런 감을 좀 잡는 데는 그래도 조금 약간의 능력이 있습니다. 좀뭐딱 들으니까 그냥 그게 쭉 나오네.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네. 그 노정희 대법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 재판부 특별 2부 4명의 대법관 중에 한명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재판을 담당하다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장으로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피고 측, 그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재판이 그 중간에 심판하던 분이 저쪽으로 지금 저쪽 편으로 가는 형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상충의 문제 중에서도 극단적인 이해상충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 저도. 김명수 대법관이 조금이라도 사례 분별이 있는 분 같으면은, 남 보기에도 노정희 대법관이 특별 2부에 속하지 않고 특별 1부나 특별 3부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그거를 지금 그 같은 팀으로 뛰다가 그분이 다시 가가지고 피고의 수장이 돼야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참, 야, 그거, 야, 저 어떻게 뭐라고 표현이 안 되겠는데. 그 어쨌든 참그 이동환 변호사님 어깨가 참좀 무겁네요. 그러니까 그 아이고. 말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딱 그냥 그 사이에 딱 들어가서 한마디씩 한게 그냥 한거 아닙니까, 어제 결론적으로 아, 보면은. 제가 볼때 그랬습니다. 그, 정말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걸 아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날, 아, 이거는
사실상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격이 되는 분이신지 약간은 약간이 아니죠. 굉장한 그래도 의심, 뭐 의문을 갖고 왔어요. 대법관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검증 과정 거쳤으니까 뭐 그거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자격도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제 그거 할 건데, 지금 뭐 보면은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하셔야겠네요. 그냥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네, 저희가 아마 이렇게 될까 봐 이미 이 한참 전에 그 기피 신청서를 냈었어요.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이 됐다고 해서 그 김상환 대법관에 대해서 기피를 했단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봐가지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 심리도 안 하고 그냥 기각시켰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세상에 살게 됐는지, 뭐, 요즘 이렇게 보면 참, 뭐, 어떻게 네. 참, 사실 뭐 저는 그동안은 이런 법원에 대해서는 뭐, 방송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네. 법관들에 대해서 그,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번에 그 크게, 저 뭐죠, 그, 저, 어려움을 당했던 누구죠? 드루킹 사건에 판결 내렸던 법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아, 네. 예, 그분 사건 때부터 공병호 TV도 이제 판결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네. 늘, 아, 무슨 이유가, 성창호 판사님. 성창호 성창호 판사님, 예, 성창호 판사님 판결을 보는 걸 보고,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왜 보호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조금 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결국은 뭐 원팀이었던 같고 그렇게 추측되고, 그다음에 원래 재판에 참가하는 과정에서는 의도는 뭐 본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객관적인 거는 발언이나 정황 같은 걸 미뤄보면은, 예, 수개표로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고, 그 기일이 11월 9일이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예, 이 이견을 제기하니까 의쿠해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다. 예, 그리고 국제조사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예, 네. 제가 상당,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럼요. 예, 몇 하고 싶은 번째인지 이야기 다 모르겠는데 하시죠. 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마지막입니다. 번째. 예. 지금 길 말씀을 하셔서 그 11월 9일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그럼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다음 뭐 다음에 언제 할까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석동엽 변호사님께서 웬만하면 오늘 뭐 녹음 녹화도 허용이 안 됐는데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이유로 그럼 변론 준비 기일보다는 정식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 기일을 열어달라. 변론 기일은 그죠? 말 그대로 공개 재판이거든요. 예. 뭐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도 오실 수 있고 국민 여러분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을 방청하실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게 잡아주십사 이렇게 정중하게 그것도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엔 나가면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뭐 상고심이라기보다 여기는 뭐 선거재판이지만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너무 의아했고 저는 옆에 끝날 때 옆에 도태우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님 다음 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나가버리셔가지고 도대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뭐 기약이 없는 상태로 끝났습니다. 저는 김상한 변호사님은 뭐한 가지는
깨닫고 나가셨겠네요. 적당히 뭉개서는 안될 사건이구나. 아, 그 그랬을까요?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이게 뭐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잘 처리하지 못하면은 뭐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오명을 남기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사이에서 본인들 고민 안 하겠습니까?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람의 이익이라는 것이 항상 단기이익이 장기이익보다 앞서기 때문에 뭐 이완용이가 뭐 나라 팔아먹는데 이익을 한게뭐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앞에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뭐 그렇게도 비교를 할수 있겠죠. 예.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다음 변론 기일 하든지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그게 중요한 게 자신이 없으면은 그럼 한번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피고 측 변호사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랬는데 한 가지도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뭐 힘들다, 제출하기 힘들다, 안 된다. 그리고 없앴다. 다음에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다. 이 얘기를 한 5번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변론 기일이거든요. 예. 예. 그 약속을 안 하고 지금 재판이 끝나서 굉장히 황당해 하고 있어요. 저희 변호사님들도. 가장 오늘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 뭐좀 당황했을 것 같고 본인들이 생각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심각하다고 그렇게 인지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뭐라고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뭐. 왜 우리 죄짓고 나면 뭐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가슴도 두근반 세근반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상대 변 그쪽에 피고 측에서 나온 변호사는 또잘 몰랐을 거고 그런 뭐뭘 이야기해야 될지 뭐 그리고 가능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책에 안 잡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날 그 소송 수행인으로 오신 분들이 가서 상황을 잘 정리했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상황이. 그동안 다른 분들을 모시고는 뭐좀 심각하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는 뭐 평소에 가졌던 그런 가설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적당히 뭉개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인 것 같고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동환 변호사님 상당히 재능이 있습니다, 방송을. 아, 조근조근하게.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아, 제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치사하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그걸 할수 있으니까 가끔 아주 현실적인 문제 터지면은 이렇게 한번 저 영상으로 인터뷰 가끔 좀 해주시죠. 시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아, 네, 예, 영광입니다. 근데 알리는 것이 필사적으로 막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아, 두려운 네,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오늘 해서 방송에 한번 나가고 또 재편집 해가지고 한번 또 내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아, 예. 이동환 변호사님하고 인터뷰 끝내고, 그 다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제가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저희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랍니까? 예,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예, 네. 저한테 한 뭐, 마지막 방송하실 분들, 예. 예, 네. 제가 이 재판에 임하는 그 태도는 뭐냐면요. 저도 한 사람의 국민인데, 내가 선거, 투표를 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만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번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그 이동환 변호사님이 정말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참 여러분을 모시는 게, 그날 그 10월 23일날, 금요일날, 이제 법정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고, 연단에 서서 말씀하실 때는 참좀 이렇게 그 가볍게 또 위트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정말 이렇게 묵직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김상한 대법관이 보인 그런 태도, 여기에 아주 이번 그 선거소송의 향방,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글을 좀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글로 좀 남겨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드나 이런 부분에 알리셔가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예, 지금 동시 시청자가 한 500명 정도 봅니다. 예, 과거 같으면 이게 제 생각에는 한 10배 정도가 봐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렇게 지금 이 이런 이슈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실드라고 하죠. 이 방화벽 같은 걸 치는 겁니다. 알람은 역시 안갈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작업들이 다 이제 알고리즘 가지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상한 변호사의 입장이랑은 기본적으로 보면 다른 또세 분의 대법관들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를 갖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다. 예, 첫 번째는 대부분 재판에서는 이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되면 재판관은 입장을 해서 좌정을 하고 나면은 피고와 원고 측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누가 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피고 측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없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피고 측에서는 사실 한 명의 변호인은 신원이 알려졌고 나머지 한 6명 정도의 소송 수행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대개 선관위 쪽에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중앙선관위 출신인지 아니면 또 이번 소송 당사자인 인천시 연수 선관위 출신인지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딱한 명은 분명하게 기억을 한답니다. 이제 기술 담당하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이다. 그러면은 이번 소송은 피고가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신 공무원들은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첫 번째에 이 이동환 변호사님이, 아, 저분이 많이 기울어졌구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첫 번째 그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통상계 재판을 들어가게 되면은 변호사들은 이 발언을 할때 제가 어디 소속 어떤 누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자기 발언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아주 큰 시한 맹표를 앞에다가 뭐 석동현 변호사, 이동한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유성수 변호사, 김모둠 변호사 이렇게 하게 크게 이렇게 해서 그 대법관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맹패를 붙였습니다. 그럼 똑같이 피고인들에게도 변호인이 누군지, 그다음 수행자는 누군지 맹패를 붙이는 것이, 그것이 재판을 평등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수 있는데, 그 맹패는 원고에 속하는 선거인단 7명에게만 그 맹패를 붙이고 재판정에 참석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 측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거인단에 참석했던 7분의 변호인들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에 대륙 뭐이저 서보민 변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이런 걸 전혀 이름은 알지만 그걸 알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도 김상한 대법관이 상당히 기울어진 그런 재판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피고 원고 측에서 국제기구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제안했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대법관이 제안한 대법원에 등록돼 있는 그런 검증인들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 변호인단, 원고 측 변호인단이 보기에는 그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었다.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검증, 특히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는 이미 김상환 대법관은 인천시 연수구 선관위 측에서 제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파일 형태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종이 형태로 됐습니까? 그렇게 하자 김상환 대법관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변호사 입장에서는 재판을 수행하는 재판관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관련 자료를 다 보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받았는데 무슨 파일인지, 그게 뭐 문자로 된 건지 텍스트 된 것조차도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번째로 다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 가장 큰 충격적인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인용한 것은 김상환 대법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제안한 디지털 검증은 병행을 해야 하지만 11월 9일 날 그냥 수개표부터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디지털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수개표가 들어가야 되지, 수개표를 먼저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수개표로서 그냥 적당히 뭉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고, 마지막에는 이번이 본 재판이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한번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공개 재판에 해당하는 변론 기일로 이렇게 전환하든지 그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언제 재판을 열지도 기약도 하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 이동환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추론도 하고 또 추측도 하는 것입니다만은, 뭐 원래 김상한 대법관이 법정에 들어오실 때 나머지 세 분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11월 9일 날 그냥 수개표로서 그냥 대충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디지털 조작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조작의 핵심이란 것은 먼저 디지털 조작에 대한 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개표라는 아날로그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안의 중요성을 그렇게 깊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뭉개겠다, 뭉갠다는 표현이 좋겠네요.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번 재판, 재검표 재판에서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주권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이분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이 한 6가지인데, 이동환 변호사 정말 차분하게 정확한 문제를 잘 지적했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시 시청하신 분들이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오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사건 진행되면서 좀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또곧 이어가지고 김태우 박사님 모시고 북한 상황 이런 부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